그래, 무슨 일로? 제가 결혼한 지 16년 차인데 아직 저희 아이하고 한 번도 여행이나 이런 추억을 쌓은 적이 없어요. 가족끼리. 아니 왜, 왜 안 갔어? 아, 체육관을 두고 못 가는 건가? 누구한테 맡기고, 아, 그런, 사범이나? 그런 상황은 아니고 결혼하고 나서 계속 집 밖을 안 나가려고. 누가? 아내가. 와이프가? 예. 왜? 자기는 이제 집에 있는 게 불편하다고. 제일 편하고. 그러면 아이만 데리고 아빠가 좀 아빠가 가지. 아이만 데리고 갔다 오면 되잖아. 성향이 좀 비슷합니다, 아들도. 아들. 예, 방 안에 있으면 절대 나올 생각. 맞아, 맞아, 맞아. 애들은 나도 중이 아들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억지로 제가 가자 가자 해가지고 억박 지르면서 몇 번 데리고 놀러 간 적도 있고. 그렇게도 몇 번 갔는데 제가 원하는 거는 가족이다. 우리 세 가족끼리 찍은 사진이 없어요. 그러면 연애 때는 어땠는데? 연애 때는 여행도 가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연애 때는 주로 이제 시내에서 같이 데이트도 하고 식사도 하고. 교회로는 안 나간 거네요? 교회로 잘 안 나가요. 아, 아, 이거 외출을 안 해, 아예? 아,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원래는 이제 저희 해동군도 체육관 도와주고 있다가 이제 코로나 시국 때 좀 힘들어지면서 이렇게 회사를 다니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주말에 내 혼자 있도록 보장해달라. 예, 네, 그렇게 얘기를. 아, 평일에 일을 하니까. 아, 네. 그러면 평일에는 회사를 가고 회사는 네. 출퇴근을 하고 주말에 좀 쉬시는 거구나. 아, 난 또 뭐 약간 병적으로 집 밖을 안 나가는 건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고. 그래, 한국 얘기는 끝까지 들어봐야 돼. 그래서 그건 아니고. 근데 코로나 전에 함께 있을 때도 안 갔다. 예, 결혼한 이후로 예전에 제주도에 공연이 있어가지고 우리 제자들하고 이제 매니저 차 와이프가 따라갔습니다. 3박 4일 이제 공연하고 남는 시간이 이제 관광인데 그 3박 4일 동안 리조트 안에서 계속 있었던 거야. 안 나가시고. 그게 좋은 사람도 그게 많아. 그게 좋으신 거다, 그게. 그게 좋은 사람도 많다고. 해외여행 가가지고 진짜로 아무것도 안 하고 호텔에만 있는 사람이 많아. 김희철. 나도 그래. 김희철. 단 하루를 밖으로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슈퍼마켓 한번 같이 가자 그랬어. 나도 옛날에 그냥 바다가 보이는 리조트에 앉아서 그냥 바다를 계속 보고 안에서 맛있는 거 안에서 먹고. 맛있는 거 먹고 난 그냥 거기서 누워가지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게 좋은 거야. 그게 내 휴가란 말이야. 근데 너는 놀러도 가는 걸 좋아하고? 저는 이제 바깥 외향적이고. 외향적이지. 예. 근데 본인이 가는 거 아내가 뭐라 안 하잖아 그걸 또. 예, 자기 귀찮게 하지 말고 그냥 가라고. 아니 부부 사이는 어떤데? 갈등이나 이런 거 없고? 예, 갈등 그런 거 없어. 아이는 몇 살이 지금? 지금 중2입니다. 중2면 애가 안 가려고 그럴 거, 엄마 꼬셔서. 아,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는. 제가 좀 20대 때 좀 도장을 인수를 하면서 금전적으로 조금 힘들었었던 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기간이 우리 아이가 이제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때 그 기간에 어쩔 수 없이 친정에 맡겨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가족도 못 돌보고 도장 일에 전념하다 보니까 뭐라 해야 되지? 지금 와서 현실에 약간 괴리감이 생기는 거. 그렇지, 아빠로서는 어쩔 수 없었던 선택이지. 근데 중요한 거는 난 이렇게 생각하거든. 애들이 아주 꼬맹이 때는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크고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면 부모랑 그렇게 놀러 가는 거를 되게 좋아하질 않아 사실은. 네, 진짜 맞아요. 그러니까 미안해서 그 충분히 해. 어렸을 때 항상 부모 손에 키워야 될 때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이렇게 크다 보면 아빠로서는 미안하니까 이제 좀 여유가 생겼으니까 좀 여행도 가고 애한테 조금 많은 체험을 시켜주고 싶은데 우리 애도 낚시 가고 싶어 이러더라고. 그냥 아빠 기분 맞춰준 거. 그래서 안산에 어딜 예약을 해서 낚시를 하는데 10분도 안 하고요. 얘 어디 갔더니 들어가서 방갈로에서 너트북 보면서 물구나무 서 있더라고. 내가 물었어. 집에 갈까? 했더니 그래도 뭐 나쁘지 않죠? 이러더라고. 그러면 얘는 이미 집에 있는 게 맞겠구나 해서 다 접어서 올라온 적이 있거든. 그래서 요즘에는 어디 가자 해도
절대 난 그래서 우리 네 명이 같이 여행 간 적이 없어. 근데 그때 이제 친정에 맡겨두고 그 미안해서 미안한 마음. 그러니까 그거는 그래서. 그건 네 마음이고. 아니 얘도 얘 취향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맞아요. 와이프도 와이프 취향이 있단 말이야 성향이.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성향인 걸 존중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 내가 보니까 뭐 뜻은 좋아. 아니 우리 가족끼리 또 오붓하게 뭐 사진도 있고 여행도 그렇지. 가고 좀 행복하게 이게 우리 가족의 행복이 아닌가. 우리 가족은 왜 이런 것도 없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남들 따라하는 거라고. 남들 따라하는 거라고. 네. 남들은 여행 가서 행복한 가족이 있지만 지금 내가 볼 때 니네 집 세 명인데 두 명이 여행을 안 좋아하면 그러면 니네 가족은 여행 가서 행복한 가족이 아니야. 네네. 그냥 너 혼자의 생각이지. 그걸 억지로 강요하지 말아라 이거야. 그러니까 미안해서. 저는 그 좀 미안한 마음 때문에 그 앞으로 이제 아들이 독립할 나이도 이제 점점 다가오고 이게 너무 사진도 없고. 아니 사진은. 사진도 없고. 아 사진이 왜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 니네 집에 아주 딱 찍어놓으면 누가 와가지고 보고 와 니네 집 되게 아주 행복한 사람들이구나라고 생각하는. 앨범을 뒤지면서 와. 하는 추억들이 있는데 꼭 여행이라는 목적보다는 추억이잖아 지금. 세 사람이 아, 같이 어디 가까운 데다. 근데 누구나 살아가는 기준이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네가 생각할 때 우리 세 명이 어디 가서 사진 찍고 같이 이러고 있는 그걸 추억으로 남기고 싶다. 추억으로 안 남겨도 행복한 사람 많아. 네. 너 좀 집에서 가부장적이니? 아니 그렇진 않아요. 제가 일하면은 좀 뒷사람 편하기 싫어하고 청소 다 해놓고 설거지 해놓고 빨래 해놓고 가정적이네 되게. 그리고 중간중간에 운행 갔다 오면은 이제 아이 밥도 이제 차려주고. 아니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데 그렇게 편하게 해줘. 언젠가는 아마 아내나 아들도 먼저 그럼 이번에 우리 한번 휴가 때 한번 같이 여행 갈까? 이렇게 할 때까지 좀 기다리라고. 그치. 꾸준히 노력은 해왔잖아. 계속 가자 가자 그러면 아내가 바보가 아닌 이상 내 남편은 여행 가고 싶어 하는 거를 마음속에 알고 있다니까. 근데 몸이 안 따라주는 거잖아. 아내. 그냥 집에 있는 게 너무 편하고 행복한데 이 사람이 자꾸 어딜 가자 그러니까 아들은 절대 먼저 여행 가자 얘기 안 해. 그건 내가 100번, 1000번 얘기해. 얘가 우리 다음 주에 여행 가지요? 절대 얘기 안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내가 먼저 얘기 나올 때까지는 그냥 하고. 그래서 얼마 전에 먼저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름 휴가 때 제주도 가자. 아내가? 예, 그게 한 몇 달 전이었어요. 그러자 하고 이제 휴가 날짜 좀 알아봐라. 회사에 그럼 내가 맞추겠다. 그렇게 했는데 말이 바뀌는 거야. 그럼 이제 그 둘이 그냥 아들하고 둘이 갔다 오라고. 귀찮아지신 거지. 귀찮은 거. 그러면 이벤트를 한번 해. 이벤트를 아들이랑 저기 뭐 해변가 그 프린트 해가지고 벽에 싹 제주도 집 안에 해놓고 음식 제주도 음식 막 하고 갈치 좀 이렇게 해놓고 해가지고 수경 쓰고 아이언에 들어오면 나와. 그런 이벤트 한번 안 해도 얼마나 아들이랑 내 남편이 그거 그냥 기분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하면서 아유 우리 남편 얼마나 여행 가고 싶었으면 이런 식으로까지 알아서 가자 가자 이럴 수도 있잖아 뭐. 그러고 내가 보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행복 뭐 이거에 아내나 아들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그러니까. 거야. 아니 와이프랑 애가 안 간대. 근데 그걸 굳이 가가지고 이러고 해야 우리 가족은 행복한 가족. 그러지 마라. 그런 거 없어도 네. 지금 잘 살아왔잖아 그동안. 네. 그치? 아내랑도 잘 살아오고 아이도 지금 잘 크고 있지? 네네. 그러니까는 추억을 뭐 강제로 남기는 것보다는 강제성을 띄고 남기는 것보다 자연스러운 추억을 남기는 게 더 좋지. 추억 백날 남기고 사진 찍어서 다 이혼해. 그래 나중에 그 뭐 안 좋은 그게... 자료로 남아. 니네는 지금 잘 살고 있다며. 집에서 찍어. 집에서 와이프랑 애다 애 뒤에 앉혀놓고 그럼. 야 일로 와봐 사진 찍는다 하고 셀카 찍어. 송관장 한번 영상으로 아내한테 하고 싶은 얘기 이거. 이거 추억 남기는 거 좋아하니까 영상으로 추억 한번 남겨봐. 이거 평생 남는 자료야. 한번 얘기해줘봐 가족한테 하고 싶은 얘기 진짜로.
우리 가족의 진정한 행복이 뭔지 느꼈고 다음에 돈 양껏 모아서 드리겠습니다. 아, 그치, 그게. 그걸 더 좋아할 수 있다니까. 훨씬 좋아해. 훨씬 좋아해. 훨씬 좋아해. 그리고 재수 씨도 좀 시간 다시면 영화 정도는 밖에 나가서 이번에 범죄와의 전쟁 재밌다고 하니까 한번 보고 오세요. 범죄도시. 범죄도시. 봤어요? 왜 이렇게 범죄 관련된 영화가 많아? 자, 하나 뽑아오세요. 자, 여행을 잘 안 가는 가족 때문에 고민입니다. 아들도 안 가, 아내도 안 가, 남편 혼자 준비하려고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짜잔. 이야, 봤지? 박수 받는 아빠가 되겠네. 그러니까 혼자. 그래. 여기 이제 떠나는 아빠를 와이프, 아들이 이렇게 박수 쳐주잖아. 그러니까 우린 놔두세요. 이렇게 딱 나오잖아. 그렇게 해야 그럼. 그들의 뜻을 배려하고 존중해야 나중에 박수 받는 아빠가 된다 이런 얘기야. 네. 아, 화이팅. 그래요. 들어가. 화이팅 하세요. 지금 이제 고민 상담 받으셨는데 어떠셨을지. 제가 이제 아이들 운동도 가르치지만은 아이들 이제 인성도 지도하다 보니까 항상 가족이 제일 소중하고 부모님은 제일 위대한 사람이라고 아이들한테 이제 인지를 시켜주고 있는데 정작 돌아보니까 제 가족을 많이 못 돌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사연을 신청했는데 오늘 명쾌하게 해답을 듣고 정말 가족 행복이 뭔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100% 공감하고 어떤 뜻에서 말씀하셨는지도 알겠고 이제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도 이제 감이 왔고 마음이 한결 가볍고 너무 좋습니다. 정말로 자신 일처럼 고민을 들어주시고 얘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무엇이 진정한 가족 사랑인지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손병훈.